이어서 추가로 보도록 하죠. 166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서 토지분할 이렇게 한 필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토지는 한 필지의 경계가 지족도에 사는 임야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자른다. 이걸 뭐라고 하냐? 토지 분할이라고 해요. 이럴 때도 세 가지 경우는 허가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왜 이 토지 분할할 때 자기 땅을 쪼개는데 두 필지 뭐 이렇게 네 필지를 쪼개는데 허가받느냐? 바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이걸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좁게 잘라버리면 각각 소유자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 용도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협소한 토지를 뭐 협소한 토지로 분할 못하도록 규제하자 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기획 부동산업자들. 그네들이 이 쌍값으로 저 어디 강원도라든가 뭐 충청도 전라도에 있는 땅 있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땅. 헐값으로 이렇게 한 필 크게 삽니다. 사이라든가 들판을. 그래서 이걸 쪼개가지고 막 팔아먹어요. 전원주택 질 수 있다. 그리고 땅값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막 쪼개서 팔아먹어요. 이렇게 쪼개서 팔아먹으면 어때요? 법적으로 여기에다가 그거 할 수도 없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사기를 쳐. 그래서 피해가 엄청 많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런 기획 부동산을 때려잡자. 이거 하든 꼭 이게 건축물도 건축하지 않으면서도 이거 자른다. 이거 허가 안 내주겠다. 여기다 건축물 친다면 그때는 잘라주겠지만 그냥 건축물 건축하지 않고 자르겠다. 그러면 허가 안 내주겠다. 그래서 기획 부동산업자들을 미연에 바로 방지를 하겠다 해서 이 규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협소한 토지 분할을 억제하고자 하나는 기획 부동산업자를 잡기 위해서 이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저 야산에 있는 땅 함부로 토지 분할 하겠다라면 허가 안 내줘요.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줘버려요. 그래서 이 기획 부동산업자 또 어떻게 장난하시냐. 다음에 잘라주겠다 이렇게 사기를 쳐요. 그리고 나서 일단 여기다 소유권을 인정해 줄 테니까 일단 사둬라. 그래서 공유 지분을 줘요. 공유 지분. 뭐 준다고요? 공유 지분 공부했죠. 땅은 한 필지인데 소유권도 하나인데 지분을 가져요. 이게 근데 1000점부터다 그러면 1000점부터를 세 명한테 준다 그러면 3분의 1씩 주면은 지분을 바로 333 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쭉. 330, 333 이렇게 할 줄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지분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지분. 이렇게 해서 쪼개서 팔아먹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에 이거 지분 잘라야 건물도 질 수 없는 땅이라면 미행지라면 건물을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분할을 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는데 관할 관청에서 허가 안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투기꾼들이 기획 부동산업자들이 이렇게 장난치고 있어요. 공유 지분을 일단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가서 보니까 바로 가서 산을 보니까 산이 이렇게 경사졌어요. 이렇게 여기에 천명이 있어. 천명이 이것 다 집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사기를 잘 쳤으면 이런 데 땅을 사겠나 모르겠어. 어떤 땅은 보니까 이게 경사진 땅이에요. 경사진 거의 이렇게 있는데 땅 소유자 보니까 천명이 천명. 이게 얼마나 기획 부동산 장난쳐 버렸습니까? 글쎄 이건 건물 질 수 있어 없어요? 여기 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여기 있다 집을 줄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기획 부동산업자들이 이제 토지 분할 못하니까 이렇게 지분을 잘라서 지분을 잘라가 아니라 지분을 팔아먹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세 가지 경우 수가 있어. 주로 이 기획 부동산업자들이 어디에 있는 땅 가지고 장난치냐. 1번 바로 녹지에 있는 땅 관리적 롱림적 자연 보존적 거기에 있는 땅은 싸거든. 싸 도로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싸니까 일단 기획 부동산업자 장난치죠. 그래서 야 이거는 땅을 분할할 때 허가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못 받아라? 허가 받아. 면적 감시 무조건 허가 받아요. 그냥. 허가 못 받으면 자르지 않아요. 터짐을 못 해. 녹과 농자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최초 분할 때 터짐을 허가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건축법 57조 1항에 따른 분할 제한 미만 동안 줘요. 미만이에요? 이상이에요? 거기 건축법 57조 1항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그것도 줄까 봐요. 저 밑에 이어배겠다 이렇게 쓰나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지역이 60,
제곱미터, 15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답 이제 외워야 되는데, 기타적 60. 이거 봐라. 건축법에서. 그래, 건축법 57조에 따른 분할 채면적 이겁니다. 이 면적이 거기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거지 얼마다고? 60. 상업적 얼마다고? 150. 공업적 150, 녹적 200, 그리고 기타적, 네 가지의 안식을 기타지라 합시다. 기타지역. 뭐라고 한다고? 기타지역. 이 적은 60점부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 조문에. 그래,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있는 이 대지, 이 대지를 분할할 때게, 분할할 때게, 이 면적 이렇게 작게, 좁게 자르지 못하도 규제하고자, 야, 이 건축물 있는 이 대지가 주거지에 있으면 60점부터 못 미치게 분할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이 건축물이 상업적 공업적에서 150점부터 녹지 200. 이 면적 못 미치게 분할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지 분할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에서. 대지. 근데, 여기 봐봐요. 이 일반적인 땅, 일반적인데 건축물이 없는 거예요. 건축물이 없는 땅은 대지란말 쓰고 토지란 말 써, 토지. 거기 토지란 말 할 거예요. 토지 분할이라고 했죠. 미만으로 토지분할 때는 허가 받고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 아예 건축물은 대지를 분할할 때 이 면적 몸이 분할 못하게 규제버린 건축법에서 건축물 없는 토지가 있는데 주거지이다 그때는 이걸 자를 때 60점부터 못 미치게 자를 때 에어십이다 뭐 이렇게 자를 때는 허가 받고 해라 그 말이에요. 허가 받고 미만으로 자를 때는 얼마로 자를 때 미만 거기 미만에 또 하면 건축법 제 57조에 따른 분할 채면적 미만 미만으로 대지다 토지다 토지랑 항상 건축물 없는 땅을 말해. 건축물 없는 땅을 자를 때는 바로 허가 받고 잘라라 이렇게 속뜻이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 땅 하나 사놨는데 이렇게 하나 사놨는데 땅 하나 사놨는데 여기가 있고 좁을 수 있잖아요. 그쵸? 나무 땅이고. 그때 이 정도 좀 잘라서 좀 팔아라. 나한테 좀 팔아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 넓이가 5m. 그거 봐. 몇 미터? 5m 이하. 찾나요? 5m 찐다고? 이하. 찾나요? 5m 이하로 좁게 자를 때는 허가 받고 잘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몇 미터 이하로 자를 때? 5m. 넓이 5m 이하로 자를 때는 분할 때는 허가 받고 잘라라. 그 이유가 합당하면 허가 내주고 합당하지 않으면 허가 안 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넓이 몇 미터요? 5m 알아주십시오.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쌓을 때도 허가 받는데요. 여기 보십시다. 처음 국토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봐봐요. 처음 국토 도시적도 있고 관리적도 있고 농림적도 있고 뭐가 있죠? 자연환경 보존. 그 정도 이제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도시는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하나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이렇게. 이 정도 알고 계시죠? 자, 이때 물건을 쌓아둔다? 그럴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서 물건 쌓을 때만 허가 받도록 규제하느냐? 그 지역은 여기 녹지역에 있다 물건 쌓아둔다 이렇게 해요. 봐봐요. 물건을 쌓아두면 녹지역은 뭐 하자는 땅이에요? 식물들 잘 자라게 해서 보존하자 이런 땅 아니에요. 그쵸? 그때 식물을 있다 자기 땅이라고 해서 막 물건 쌓아라 본다. 여기다 여기서 막 개발해서 물건 생기면 갖다 쌓아버리고 쌓아버려서 쫙 덮어버린다. 물건을 쌓아두어 버리면 식물이 온전하게 해서 숨통 막혀서 죽겠어. 죽죠. 죽어. 죽으면 녹지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다 죽어버린데 녹지역이 아니지. 그쵸? 그래서 야 여기 녹지역은 푸르르게 잘 식물도 자라게 하는 땅이니까 물건 쌓을 때는 규제하겠다. 허가 받고 쌓아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 죽이지 않는 범위 쌓아두겠다 하면 허가 되겠죠. 아무튼 여기에서 쌓을 때는 허가 받는데 여기 봐봐요. 주택을 지어도 된다. 상가 건물 건축해서 개발해도 된다. 공장 건축해서 개발해도 된다. 여기다 물건 쌓을 때 허가 안 받는 거예요. 물건을 쌓을 때 어디다 물건 쌓을 때 허가 받느냐. 녹지역하고 관리자하고 자연환경 세 가지. 이걸 아셔야 돼요. 녹관자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그러면 농림적은 또 왜 허가받는 장소에서 빼주고 있냐. 여기 농림적은 주로 농지가 많아.
시골에 농민들이 여기 논이 있다. 논에다가 가을에 수확해서 볕단을 쌓을 수 있잖아. 논바닥에다. 볕집. 알죠? 그걸 막 쌓을 수 있어. 또콩 같은 거 수확해서 쌓을 수 있잖아요. 그때 가서 군인이 군사한테 허가 받고 해라. 허가 안 받고 있던 잡아간다. 농민들 농사에다 갑자기 가먹고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그런 지역이니까 허가 없이 쌓아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농림 지역은. 알겠나요? 그래서 세 가지를 아셔야 돼. 녹지 지역, 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다시. 녹지 지역, 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알겠죠? 이걸 녹관자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녹관자. 거기 체크해. 녹관자. 녹관자 안에서 물건 쌓을 때 허가받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봐보세요. 여기다 여러분이 물건 쌓아뒀어. 근데 오늘 갖다 물건 좀 쌓아놓고 치워버렸어. 그러면 식물이 다시 헥 하고 살아납니다. 근데 며칠 이상 딱 놀아놓고 쌓아놓으면 죽어버리냐? 30일 이상. 몇 개월 이상? 보통 30일. 거기 보면 1개월 이상. 그말 나와요. 몇 개월 이상이요? 1개월 이상. 그래, 1개월 이상 쌓아두면 숨통 막혀가 이제 죽어버리는 게 재생 힘들어요. 그래서 1개월 미만 쌓을 땐 허가 안 받고 쌓아둘 수도 있지만 1개월 이상 쌓을 땐 허가 받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녹지 지역, 관리 지역, 자연 보존에 와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을 땐 허가 받는다 이렇게 하셔. 근데 또 여기 봐봐요. 여기 녹지게 됐든 관리게 됐든 자연 보존이 됐든 여기에 어떤 사람이 접법 절차 거쳐가지고 건물 쳐놓고 대지 만들어 살고 있어 이렇게. 접법 절차 거쳐서 건축물 쳐놓고 대지 만들어 살고 있다 그러면 마당에다 물건 좀 쌓아둔다? 용도지 자연환경 보존이다? 관리지이다? 농입니다. 그때 허가 받느냐? 우리 법에서는 마당까지 쳐들어와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그냥 물건 쌓아놓고 살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울타리 아냐 아닌 바꿔지겠다. 일괄상 쌓을 때 허가 받는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무엇다 쌓을 때 울타리 아냐 아닌 바꿔지요. 대지가 있다면 거기다 물건 쌓을 때는 규제하지 않아 법에서. 바뀌었다 쌓을 때만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울타리 아냐 아닌 바꿔주겠다. 물건을 몇 개월 이상 쌓을 때만 허가 받는다. 1개월 이상 쌓을 때만 허가 받는다. 이렇게 이해되죠? 녹관자 안에서 울타리 아냐 아닌 바꿔주겠다 그 말이야. 속도. 거기다 1개월 이상 쌓을 때는 허가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봐봐요.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 형리 변경, 그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고 쌓을까요? 동그라미 2번 밑에 허가 안 받는다고 했죠?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 형변경은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아까. 그런데 외적으로 어떨 때는 아까 허가 받아요? 성토 절탈 때 높이 몇 미터 쳐가면? 2미터. 이번에 신설했다고 그랬죠? 거기 제일 밑에 보면 나와요. 4번에 다만 성토 절탈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 범위에서 조례가 따로 정하면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요거로 초과하면 허가 받아야 돼요. 어쩌면 초과하면. 제일 마지막에 아까 했어요. 몇 미터를 초과하면 허가 받는다? 2미터 이내까지는 허가 없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 거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것은 토지 경작을 위한 토지 형리변경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1번, 2번, 3번, 4번 묶어가지고 말을 만들어 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라도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도 1, 2, 3, 4에 해당하면 허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써보세요. 1, 2, 3, 4에 해당하면 허가 받아야 한다. 1, 2, 3, 4에 해당하면 허가 받아야 한다. 됐죠? 그래. 예컨대 여러분이 농사 지켜서 경작하기 위해서 그 형질변경해. 근데 인접 논에 물을 막아버린다. 그 공사하면서. 그러면 그건 불법이 되니까 허가 받아야 돼. 그게 1번이에요. 인접 토지의 강계, 물 흐름이요. 배수, 물 빼는 거예요. 농작업에 영향을 미칠 때는 막무가내 한다. 허가 받아라? 허가 받아요, 허가. 2번. 봐보세요. 여기 아까 이게 성토라는데 1m만 성토한다 합시다. 농사 지켜야 한다 하는데 보니까
들어오는 화를 보니까 거기에 재활용 골재가 들어왔다. 재활용. 이거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내주겠어? 안 내주겠어? 안 내줘요. 그렇죠? 토양 오염을 시켜버린대. 그래, 거기 보면 재활용 골재라는 건 뭐냐면은 저 아파트 철거한다. 여기 건물 철거한다. 그러면 콩토가 엄청 나옵니다. 그걸 분쇄해버려요. 분쇄하면 가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재활용 골재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것들을 논했다 메꾸면 되겠다.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또 사업용 폐토양. 이것도 쓸모없는 썩어버린 흙들. 오염된 거. 이것도 여기다 메꾸면 되겠어? 안 되겠어? 메꾸려면 못 받아요? 허가 받아요. 허가 내주겠어? 안 내주겠어? 함부로? 안 내줘요. 자, 그 다음에 무기성 오니. 무기성 오니가 뭐냐면은 무기성 오니 할 때 오니가 뜻이 뭐냐면은 오자가 더러울 자예요. 오자 뭐다고요? 그래, 오염됐다 더러울 오자. 알겠죠? 니가 뭔 니자냐? 한자로. 한자로 거기다 써놔요. 뭐라고? 그래, 진흙을 한자로 니자. 그래, 니자. 진흙니. 그러면 무기성 온이다. 그러면 진흙은 진흙인데 좋은 진흙이에요? 썩어버린 진흙이에요? 오, 맞았어. 오염된 진흙이란 말이에요. 그래, 온이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여기 봐봐요. 우리 그 시내 하천 있잖아요. 하천. 하천 보면 그 바닥에 썩어 있는 토사가 엄청 많아. 어?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이고 토사가 엄청 썩어버렸어. 그걸 무기성 온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그래서 여름에 장마철에 피해를 방지해서 그걸 다 파냅니다. 시에서 돈 들여가지고. 파내가지고 딱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바다다 논에다 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토양 오염이 생기고 그따 농작물 경제하면 좋은 농작물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무기성 온이를 갖다 집어넣겠다 하면 그때는 허가 받아라 그 말이에요. 허가 내주겠어? 안 내주겠어? 함부로? 안 내줘요. 안 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때도 뭐 해야 돼? 허가 받은. 봐봐. 이게 지목이 농지로서 여기 봐봐요. 아까 답이었어. 지목이 28가지 있거든. 몇 가지 있다? 28가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났잖아요. 그래, 물론이다 그러면 답이라고 그래, 답. 그냥 농작물 경작하는데 돌도 좀 들어있고 그래요. 벼농사 못 지고 그런 땅은 밭이라고 하잖아. 밭을 전이라고 하죠. 전답 가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이때 여기 논을 답인데 지목이 답인데 흙을 받아다 좋은 흙을 받아다가 바로 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면 좋은데 그 흙 받아올 때에 좀 돌이 섞였어. 몇 개 자갈 같은 것이. 그래서 이 논 주인이 자갈 고르기 힘드니까 밭농사로 전환해버렸어. 밭농사로. 무엇으로? 밭농. 그러면 지목 바뀔 수도 있죠. 답에서 전으로. 이렇게 지목이 전에서 답으로 바뀔 때는 그때는 경작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밭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허가 없이도 가능해. 뭐도 가능하다고? 허가 없이 가네. 근데 이게 답이었는데 흙을 받아다가 넣어가지고 농사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4대강 사발 때 강가에서 파냈던 자갈이 어마어마 많이 나왔어요. 그 업자들이 그냥 가까운 초등학교 막 산뜻에서 싸놨어. 이거 처치고라 하니까 그냥 농사 짓고 계신 분들한테 이거 갖다 넣어냈다 맥가버리세요 해서 꽁짜로 갖다 바꿔서 갖다 넣으신 분들이 있었어 옛날에. 그럼 어떻게 이게 논이 되겠어? 자갈밭이 되겠어? 자갈밭이 되죠. 경작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영락 없이 이제 잡종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잡종제. 이렇게 답을 잡종으로 변경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허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는 허가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알겠죠? 지목 변경이 수반될 때는 뭐 받아라고? 허가 받아라. 근데 그거 보면 허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또 제하는 게 있어. 바로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한 경우는 죄된다. 그 말은 허가 없이 해도 된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그게 중요하다면. 또 제한한다. 그 말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다 써놔. 제한한다. 그 말이 뭐다고? 그래. 개발행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알아야 할 등이에요. 이해됐죠? 전답 사이. 전과. 여기 봐봐. 원래 지목이 답이었어. 답. 근데 흙을 받아다 농사 지려고 했는데 흙만 들어오면 좋죠. 벼농사 바로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돌이 좀 섞여버렸어. 그렇지만 밭농사는 지을 수 있어. 밭농사. 그러면 답을 전으로 바꿀 수는 있잖아요. 농사 지을 수 있죠. 경작할 수 있죠. 그때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리변경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좋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자, 그거 꼭 알았어요. 됐죠? 그 다음에 통과. 오른쪽으로 모셔서
바로 허가 받은 사업 변경 밑에 내려가셔서 3번을 건너갔대요. 3번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에 의해가 나 있죠. 잤나요? 자, 그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다 줄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예외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응급조치를 한 경우는 응급조치할 때 응자 앞에다가 가로 1번 봐봐 밑에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한 응급조치 있죠. 그걸 전체 줄 것이고 고리 화살표네 응급조치 앞에다가 화살표네 가로 1번 줄 거 가지고 그래서 가로 1번부터 연결해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내 특광특특시장소에 있는 허가권자한테 뭐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된다. 이게 잘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신고했다고 하면 신고. 신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밑에 따서 신고하지 않으면 써요.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됐죠? 그래 1번은 뭔만 하면 된다? 신고. 어느 지역에 여름에 물난리 나서 난리 나버렸어. 그래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인 아까 건공 토토톰을 해야 되겠어. 그때는 일단 응급조치를 취하고 몇 개월 내에 신고를 해줘라? 1개월. 이내 신고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의무상에 의무상. 해야 한다 안 했어. 1개월 지나고 나서 안 오고 있어. 잡혔어. 그러면 뭐요? 500만 원에 과태료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허가 대상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아니다? 허가 대상 아니다. 그러면 허가 대상이 아닌 것 무엇이가 있냐? 1번 이제 금방 신고 대상 아니고 2번 건축법 따라 신고하고 신고했다 친 거예요. 건축법 따라 신고했다면 또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 돼요? 자, 건축법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개축, 재축, 증축은 별도로 허가 받지 않는다 넘어가시고 가로 3번 다음에 경매한 행위도 허가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경매한 행위는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묶어쳐봐요. 묶어쳐가지고 한마디 써놔요. 1번부터 6번까지 크게 묶어쳐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써놔요. 공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닌가. 앞에지 가로 1번과 2번도 묶어 쳐봐요. 앞에지 가서 가로 1번과 2번도 묶어 쳐가지고 제일 밑에 가로 1번과 2번 묶어 쳐서 써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닌가 이렇게 써요. 그래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닌가. 아까 재복구 재난수업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 따라 신고하고 설치하게 되는 그 중개 제 있었죠. 이것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넘어가요. 그리고 넘어가서 보니까 오 가벼운 경매 행위도 허가 받지 않구나 이렇게 돼 있죠. 그중에 시험에 잘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3번이에요. 3번. 3번 아까 말씀드렸는데 높이 몇 센치네? 그래 줄 거예요. 50cm네 깊이 50cm네 절토 성토 정리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정도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손 봐봐. 손을 보시면 전답사의 지목병렬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변경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중해. 체크했나요?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D 봐봐요. D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따 줄 거예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따 줄 거예요. 행정청 이렇게 써놔요. 행정청. 행정청이 그네들이거든. 아까 우리가 개발행위 할 때게요. 허가를 누구한테 가서 받아라 그랬어. 행정청인 특광특특시장소한테 가서 받아라고 그랬죠. 우리가 개발행할 때는 허가 받지만 국가하고 지자체인 행정청은 별도로 허가 받지 않아요. 알겠죠? 그네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 형제병력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5번 A, B, C, D 이것도 허가 받지 않아요. 그 정도만 보세요. 그냥 놔놓고. 자, 그래 허가 대상이 아닌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있었죠. 건공, 토토토, 물, 원칙적으로 허가받아야 할 대상 6가지 있었는데 6가지 일지라도 허가 대상이 아닌 것도 있었다. 그중에 대표로 가장 먼저 강조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도시 군계획사업이 한
행위는 절대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랬어. 첫째가 그거였어요. 그렇죠? 둘째, 재해복구, 재난수반, 응급조치도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랬고. 그건 신고하면 됩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경작훈련 토지 행위변경으로서 전답사의 지목병을 수반하는 그런 행위도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랬고 중요한 거. 높이 깊이 몇 센치니 범위에서 성토절도 정지활동 허가 없이 가능한가? 5센치니 내다 그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아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서치는 별도로 허가 받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 일단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일단 그 정도 이번 코스에서 좀 생각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169페이지 허가를 받아야 할 때 이제 허가 신청서 내는데요. 누구한테 갖다 대냐? 허가권자 내요. 허가권자 특광특특시장소라고 했죠? 오른쪽 페이지. 특광특특시장소는 허가 신청 대응이 다음에 허가 요정에 맞는 경우만 개발 허가 내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다음 허가 기준 거기다 줄 거야. 다음 허가 기준 거기다 줄 것이고 밑에 따서 다섯 개 몇 개 있다고요? 그걸 또 한 문제를 출제했어요. 야 개발의 허가 기준 몇 개야? 다섯 개가 답이었어요. 몇 개다고요? 다섯 개. 다섯 개 뭐냐? 가로 1번 허가 기준 면적 줄 거 하나 넘어가요. 2. 도시군계획사업 및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두 개. 3.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세 개. 4.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잃을 것 네 개. 5.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그에 따른 용적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다섯 개. 여기까지 한 묶음. 가로 1번부터 5번까지 묶어 쳐요. 크게. 공법을 할 때 크게 봐라 그랬죠. 자,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고요? 다섯 개. 다섯 개를 크게 묶어 쳐.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4번, 5번까지. 다섯 개. 다섯 개. 아, 다섯 개를 검토해서 허가권자가 이 다섯 가지를 다 충족하면 허가 내주고 다섯 가지를 검토해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허가 안 내주구나 이렇게. 첫째, 허가 기준면이 나왔었죠? 1. 기준면적 보니까 다시 가봐. 기준면적 보니까 용도지별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행 규모에 작업할 것.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행 규모 그따 줄 거예요.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행 규모 그따 줄 것이고 박스 안에 A, B, C, D를 묶어쳐 고려 화살표. 그래. A, B, C, D를 묶어쳐서 고려 화살표. 그래 여러분이 토지 형변경을 하겠다라고 허가 신청했는데 그 적이 주거적이다 그러면 1만 정도 미만이어야 돼. 우리가 너무 크게 하면 난개발이 발생하고 국토 훼손이 심화되니까 크게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 미만으로 딱 규정하고 있어. 미만. 얼마다고요? 미만. 그래 주거적하고 상업적하고 자유녹지 생산업지는 1만 미만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때 머리자 따서 네모 쳐봐. 주자 상자 자자 생자 따가지고 네모. 왜 네모 쳐라고 했을까 맞춰봐요. 네 개니까 네모 쳐라고 그랬어. 몇 개니까요? 네 개. 네 개니까 네모 쳐봐라고 그랬어요. 그래, 약자로 이걸 주상자생 1만 점토 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주상자생 1만 점토 미만. 그 다음에 공짜 따 세모 쳐요. 관짜 따 세모 쳐요. 농짜 따 세모 쳐요. 왜 세모 쳐라고 했을까? 세 개니까 세모 쳤어요. 몇 개니까요? 세 개니까. 그래, 합해서 뭐라고 해? 공관농. 그래, 뭐라고 한다고? 공관농. 공관농은 3만 미만일까? 이렇게 돼요. 보고 계세요? 얼마 미만이라고? 3만 점토 미만. 그 다음에 보호전 녹지에 있다 줄 것이고 보호동을 합시다. 저 D, 자연환경 보호전일 때 자에 있다 동을 합시다. 두 개를 묶어서 보자 그러는 거예요. 보자. 뭐라고 한다고? 보호전 녹지하고 자연환경 보호전 정말 보호전을 해야 되니까 보자 이렇게 합시다. 보자, 보자는 얼마라고 나왔어요? 5천 점토 미만.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고 보자고 해봐. 야 한번 보자 그럴 때 부담감 주면 나올까 안 나올까? 장소에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나오느냐? 5천원 미만만 들고 나와라 그러면 다 나와요. 그거 나왔잖아. 5천원 미만. 얼마요? 5천원 미만. 그거 나왔습니다. 보자 5천 정도만. 보자 얼마요? 5천 정도만. 자 다시 한번 주상자생 얼마? 1만 정도만. 공간농 얼마? 3만 정도만. 보자 얼마? 5천 정도. 이렇게 자주 연습해봐요. 주장사생 1만 정도만, 공관농 3만 정도만, 보자
5천조문. 이 면적을 통과해야 허가를 받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넘어가고. 넘어가요. 넘어가고 괄호 2번. 그 개발행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땅에 도시공간이 결정났을 것이고 성장 관리방 내용도 있을 거라는데 그때 그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되고 맞아야 되고 도시군계획사업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발행보다 우선시되니까 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4번 주변 토지 주변 지역의 토지 용실 때 토지 용계 건축 높이 토지 경사도 수목 상태 무릎 배수 하천 호소 호소는 호수라든가 이런 거 늪지대 말이에요. 늪지대 습지 배수 등 주변 환경과 경관과 무엇을 이루한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 여러분이 개발행위 하려고 하는데 주변 환경과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허가 안 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개발행에 따른 기반설. 기반설 뭐예요? 도로, 수도, 하수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기반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기획이 적정해야 돼. 이런 다섯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작업할 때만, 맞을 때만 허가 내주고 맞지 않으면 허가 안 내줘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173표로 갑니다. 173표 보면 개발행 허가 절차로서 1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있을 거예요. 찾았나요? 자, 173표 보면 개발행 허가 신청에서 1.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173페이지, 173페이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에 따른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서, 위해 방지 계획서, 환경 오염 방지 계획서, 경관 계획서, 조경서를 작성해서 첨부해 가지고 허가 신청서를 허가권에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죠? 제출이 됐다 합시다. 제출되면 넘어가요. 넘어가서 어디까지 넘어가냐? 175표로 가요. 175표 제일 밑에 줄. 제일 밑에 줄. 찾았나요? 자, 특광 특특시장수 허가권자 쓰나요? 얘네들 뭐다고요? 허가권자. 개발의 허가권자였어. 개발의 허가권자는 개발의 허가, 개발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함에 따라 그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그에 따른 용적 확보 이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하는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의 허가를 할 수도 있다. 조건을 붙이려면 허가 신청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 조건을 붙일 수야 너 기반설치 그에 따른 용적 확보할래 이해방지 조치할래 환경오염방지 조치할래 경관 조경 조치할래 라고 조건 붙여가지고 그 자에게 제시할 수 있어. 허가 신청 그거 받아들이면 허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허가 안 내도 할 말 없어요. 이때 받아들였다면 그걸 이행해야 될 겁니다. 또 이행하려면 돈도 안 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믿음이 안 가면 돈을 미리 결계할 수. 이걸 이행보증금 예측한다 그래요. 무엇을 그래야 한다? 이행보증금. 야, 네가 돈 걸어라. 네가 안 하면 우리가 그 돈 갖고 하려니까 돈 걸어라. 이게 이행보증금이에요. 그때 이행보증금을 예측할 때에 동그란 1번 특광특특시장소 허가권이라서 그런 것들을 조건 따라서 허가 내줄 때 그 이행을 보증케 하고자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는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박스 안에 국가 지자체 줄 거봐 공공기관 줄 거요. 그 다음에 공공단체 줄 거요. 약자로 국지공이라고 해. 머리 짜다서 국지공 뭐라고 한다고? 국지공공. 국지공은 우리예요 공공단체예요. 그렇죠. 이네들 무너질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냈던 세금 갖고 운영하는 거니까 나라 망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무너질 일이 없어요. 부도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네들이 할 때는 이행보증을 걸게 하지 않지만 우리 순수 민간일 때만 이행보증을 예측한다 이렇게 하셔요. 거기다 써 국지공은 이행보증을 예측해 할 수 없다. 이행보증을 예측해 하게 할 수 없다. 국지공에게는 이행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우리 공법에서는요 보증은 우리 일반 사내기만 적용하지 이런 국지공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국지공에는 이행보증을 예측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에게 예측할 때 동그라미 2번 얼마까지 예측할 수 있냐? 우리가 10억 갖고 공사하려고 한다 그러면 20%까지 예측할 수 있으니까 2억까지 걸게 할 수 있어. 2억까지 몇 퍼센트까지요? 20%. 근데 20% 예측해서 2억 걸게 했는데 원만하게 공사 진행 끝냈어. 그러면 오른쪽 넘어가 봐요. 4번 중검사 받으면 돼요. 못 받으면 된다고요? 중검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중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중검검사도 허가 내줬던 자한테 가서 받아요.
허가권자도 받습니다. 이때 아까 개발은 허가를 받을 때 몇 가지가 허가 대상했나요? 여섯 가지 있었죠? 여섯 가지가 다 허가 대상인데 아까 다가 여섯 가지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대상이었는데 여섯 가지 중 네 가지는 그거 행위를 마치면 준공사를 받아야 돼. 공사 마쳤다. 공사공 마칠 줄. 공사 마쳤습니다라고 검사 받아야 돼요. 네 가지 뭐냐? 건축물 건축, 공렬 설치, 토지 행정병 토설치. 근데 아까 이게 토지를 이렇게 분할한단 말이에요. 분할하고 나서는 준공사 받잖아요. 뭐 하고는 토지 분할. 그래서 자, 177페이지 보면 준공 검사란 말 보인가요? 제목 말을 만들어 봐. 대상 네 개 글쓰나. 대상 네 개. 준공사 대상 몇 개 있다? 그 땄어요. 준공사 옆에 있다. 대상 네 개. 네 개가 박스 안에 1번에 두 개 있어. 건축물 건축 하나, 공작물 설치 둘 이렇게. 보겠어요? 그 다음에 토지 형태 변경, 토설치. 이것은 준공사 대상이 돼요. 공사 끝나고 검사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밑에 땄어요. 3번 옆에 따 옆에 달고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둔 행위는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둔 행위는 준공사 대상이 아니다. 준공사 받을 필요 없다. 썼나요? 뭣과 벗은 준공사 받을 필요 없다. 그래, 아까 토지 분할 하가 분할 끝났어. 도면상 분할 끝나면 별도로 준공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물건 쌓아놓고 공사 마치면 공사 아니라 물건 쌓아두고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아니, 중검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네 가지만 받는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저기 173페이지 하나만 173페이지 와서 173페이지 3번 3번 동그라미 3번 이 특광 특특 시장수는 우리가 개발에 허가 신청서 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며칠 내에 허가 불허가처분을 내주냐? 그거 하나 받으세요. 15일. 15일. 며칠? 15일. 그 정도만 딱 받으시면 일단 통과됩니다. 넘어가시고 179페이지. 179페이지 보면 제4제 나올 거예요. 제4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찾았나요? 자, 그거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장, 시도사, 시장수는 그따 줄 거예요. 동시에 밑에 떴어. 개발행 허가 제한권자 179페이지 이네들 뭐하고? 개발행이 허가 제한권자 이 개발행 허가 제한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에 해당하면 밑에 이제 다음이라는 것은 박스로 화살표 다음 동그라미 쳐놓고 박스로 화살표 다음 동그라미 치고 박스 다섯 개 기다리고 있죠. 그 다섯 가지를 꼭 중엽해가지고 중엽해서 이 다섯 가지에서 함제 나오니까 자 이 개발행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행하면 허가 받아서 개발하면 그 적에 바로 소중한 것들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적으로 그 적을 보존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보존 조치를 행정처에서 취할 때 3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몇 년이면요? 3년. 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행정처에서 보존 조치 해야 되니까 허가 못 받아한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어요. 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요. 이때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아까 국장도 할 수 있고 시도에 있는 땅에 있던 시도사도 할 수 있고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네들이 제한권자예요. 제한권자. 이때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제안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있어요. 지역. 대상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밑에 몇 가지 있다고요? 다섯 가지.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를 머리에다 복사해버려야 돼요. 다섯 가지. 하면 돼요. 또. 여기 첫째 어느 지역이냐. 녹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계획과죠. 여기 봐봐.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도시죠. 관리죠. 농림죠. 잘 보여주죠.
이 도시형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기 있죠. 과력도 바로 세 가지로 세면 되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계획관리 있어요. 우리 도심들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어요? 주상공에서 많이 생활하고 있죠. 여기서. 그래서 야 우리 도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저 가까이에 있는 땅이 녹지하고 계획과지다 보는 거예요. 그래 녹지하고 계획과지에 바로 소중한 녹지역 계획과지에 소중한 것들이 수목도 있고 나무, 짐승, 산짐승, 조수도 있고 우량농지, 쓸만한 농지가 있다. 여기 봐,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그리고 조수, 산짐승, 그럼 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 쓸만한 농지가 있어. 이거 파괴해야 되겠어. 보전지 취해줘야 되겠어. 그렇죠. 보호전지 취해야 돼. 이렇게 보호전할 필요가 있으면 야 당무가 이거 개발이 허가 못 받아한다라고 막을 수가 있어요. 허가 못 받게 제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몇 년간만 제한하느냐? 법적으로 3년간만 제한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안 돼. 3년 충분하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됐든 불문하고 바로 개발행위를 하도록 허가 내려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개발행위가 있게 되면 주변에 소중한 거 경관, 미관 또 하나 경관, 미관, 문화재, 그 다음에 바로 환경. 이런 것도 두 자, 세 자밖에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거예요. 이거 있을 때 잘 우리가 보전 취해야 되지. 한번 개발행위 허가 내줘야 허가 받고 개발행위를 하면서 손상을 시키고 오염을 시켜버리면 이건 원상 복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해줘라 이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기도 나옵니다. 있을 때. 그래서 이것들을 보전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야 당분간 허가 못 받아가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 그래 이런 경우는 보전 조치를 취하는데 3년이 되니까 최장 3년간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놔요. 1번과 2번은 최장 몇 년만 제한할 수 있으니까 3년만 제한할 수 있다. 1번 2번 최장 3년간만 허가 제한할 수 있다. 몇 년간만? 3년. 이 수치를 연결해서 머리다 드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1번과 2번의 측은 허가 제한할 때 최장 몇 년간만 제한할 수 있냐? 3년간만. 알겠죠? 이제 4번과 5번은 말입니다. 여기 봐봐. 여기는요, 계획적으로 행정청에서 이걸 만들고자 하는 땅들이에요. 행정청에서 만들고자 할 때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뭐, 강원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아까 지구단위 계획 우리가 공부했어. 아까 지구단위도 한번 지정해놓고 행정에서 3년에 계획 만들죠. 지구단위에 지구단위 만들어서 또 그게 계획 맞게 도로 만들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때 우리가 사적으로 그 구역 안에 땅 가지고 있다서 허가 받은 막 개발행위하면 방해를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장소에서는 행정청에서 계획적으로 그 장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의 사적 개발행위 허가는 당무 못 받아가라고 제안할 수 있는데 그때 일단 1차적으로 1회 3년 동안 허가 못 받고 아참에 이래 2년을 더 연장해가지고 합 최장 5년 동안 허가 못 받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짝짓기 알아주셔야 돼요. 알겠나요? 이 3번 4번 5번은 몇 년 동안 막아놓을 수 있다고 최장 5년 어떻게 해서 5년이냐 1회 3년 제한하고 아참에 1회 2년 더 연장해가지고 합해서 최장 5년이다 이렇게. 3번 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가역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있죠. 이것은 주로 어떨 때 만드냐. 신도시 만들 때 그런 거예요. 세종시 같이 이렇게. 판교 신도시 같이 이렇게. 이렇게 신도시 만들 때 하루아침에 도시가 만들어져야 세월이 많이 걸려요. 시간 많이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부 허가 못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막아낼 수 있어. 그때 최대 몇 년 동안요? 5년. 그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가역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계획이 결정남으로써 여러 가지 그 개발의 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 지역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지구 단위급으로 지정된 지 아까 했죠. 그리고 다음 시에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장소도 공부하는데 이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되면 바로 계획적으로 기반시설 쫙 행정 설치해 줍니다. 그럴 때 일단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허가 못 받아 막아볼 수 있냐? 5년 이거.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머리에다 넣어야 돼.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가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 이 정도만. 지구단위로 지정된 지역 이거.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된 지역, 그 다음에 기반설 부담으로 정된 지역 이렇게 딱 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이걸 기억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 뭐 지금 다 머리에다 넣을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뭐 자주 연습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도, 도, 치, 기는 최장5년 이렇게. 뭐라고요? 도, 도, 치, 기는 몇 년? 최장5년. 1번, 2번은 몇 년? 최장3년. 이걸 짝짓 잘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뭔만 5년이다고요? 그렇습니다. 할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너무 급하다. 나 성격 급해요. 그러면 도지기 급하면 돼. 뭐라고? 도지기. 도자 이게 두 번 나오니까. 도지기. 도지기는 최장 3년입니다. 그러면 돼요. 도지기는 최장 3년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리고 연상하면 돼요. 연상하면. 도지기 최장 3년. 도지기 최장 3년. 할 게 있어 없어요. 시험에 나왔네요. 이걸 이렇게 딱 그대로 써가지고 박스 처리해서 국토개법명상 개발행하가 제안할 때 최장 5년 동안 제안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라 이게 문제였어. 토지기 이게 답이었어요. 뭐라고요? 토지기 1초도 안 걸리잖아요. 어려움이 없죠. 토지기. 자 넘어가요. 그 정도 보시고 181페이지 기반설 연동제 펴놓고 쉬었답니다. 싶어 죽겠어요?